원금 보장하고 월 최대 20% 이자를 주는 대박 코인이라고 하더니 피해자만 180만 명이랍니다. KOK 코인.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둘다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180만 명이에요. 180만 명. 참 엄청난 수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걸려들었을까요?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갈지 저런 뉴스들을 보면서 느낄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저렇게 이제 사기,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래 저래 우리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런 대박을 쫓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저런 것들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대박이라고요?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대박 같은 거 없습니다. 대박을 바라다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18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꾼이랍니다. 유망한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하라. KOK 토큰 투자하라고 권유했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큰 소득을 보장한다. 3개월에 1,000만 원 소득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 토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최대 20%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데려오면 추가 보상도 있다. 이제 뭐 다단계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뭐 7,000원까지 기록하다가 지금은 10원도 안 된답니다. 계속 상승했겠죠. 그랬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모았겠죠. 계속 돈을 끌고 왔겠죠.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 모아 가치를 올린 뒤 일부 관계자가 먼저 처분해서 돈을 챙겼답니다. 가격 올라갈 때 자기들은 팔고 수익을 보고 나온 거죠. 투자자를 모집했던 홍보 관계자는 선을 그었답니다. 자기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요.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생활 자금으로 모아둔 돈 전부 다 투자한 거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상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감원에 고발도 했지만, 진전이 없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건 피해금을 회수 못합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쉬운 걸, 너 그렇게 쉽게 쉽게 돈 버는 걸 알려줍니까?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게 사기고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참 씁쓸하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온갖 사기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쉽게 된다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된다고 마음먹으면 그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또 애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괜찮을까?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또 애쓰고 또 애쓰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사기, 온갖 이제 충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기 당하면요, 1억을 사기 당하고 2억을 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10년, 20년 후퇴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에 정신이 빠지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놈의 나라가 왜 뭐냐니까. 저런 사기극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있냐 없는 것 같은 거죠. 걱정입니다, 걱정. 앞으로도 얼마나 큰 일들을 겪게 될까? 얼마나 큰 사항들을 맡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삶이 더 두렵거든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죠. 더 마음먹어야죠. 아마 장담하건대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더 어려울 거라는 거. 마음 단단히 먹고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죠. 참, 돈좀 벌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게 저렇게 엄청난 일로 이제 비하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화병을 못 삭힐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사이극들이 벌어지는데 저런 것들을 나중에 법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이 어떻게 됐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냥 개막장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대화 코인이라지. 피해자가 180만 명이다. 어떻게 원금도 보장되고 월 최대 수익이 최대 이자가 20%까지 되냐라는 거죠. 10% 이상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정신이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일상이 힘들고 빡세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져들기도 한답니다. 좀 동아줄 같은 게좀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동아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짜를 동아줄인 줄 알고 이렇게 움켜쥐게 되는 경우가 생긴대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렇게 망가지는 거죠.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삶이 계속 어려워진다라는 거.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남들은 다 돈을 못 벌어도 나는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아.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에게는 엄청난 기운이 있어서 내가 잘될 수밖에 없어. 이런 착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또 쓰나미에 쓸려 나가서 인생이 개화장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20% 주고 이러는 대박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180만 명, 피해 금액이 4조가 넘는다라는데 참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한 놈만 바보가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세상입니다. 이상입니다.